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주모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정이면체 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면체 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칭군, 그리고 교대군과 더불어서 군의 가장 중요한 이그잼플 중에 하나인데요. 정이면체 군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나비 모양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많이 좋아하셨던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배트맨 로고죠. 그렇죠? 그리고 이세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의 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랑 다섯 번째 그림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메이커의 로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다섯 개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드는 느낌이 있을 텐데 그 느낌이 어떤 것이죠? 그렇죠. 이 그림들이 굉장히 예쁘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다. 뭔가 균형 감각이 있다라는 그러한 첫 인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다섯 개의 그림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좋은 첫 인상을 주게 하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다섯 개의 그림들은 전부 다 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은 어떤 기사 중에는 어떤 사물이 대칭성을 띠고 있을 때, 그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세계의 유명한, 회사들이 자신들의 회사 로고를 이런 대칭성 있는, 이미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다섯 개의 그림은, 대칭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그러한 첫 인상을 주는데요. 근데 이 대칭성이라는 말은, 수학에서도, 잘 정의가 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보통 대칭성이 있는 사물이나 물체는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을 준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러한 세계의 세계적인 큰 회사들이 자신들의 회사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대칭 그리고 대칭성이라는 말은 빈번하게 자주 쓰이는 그런 말인데, 근데 이두 용어는 수학에서도 자주 쓰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는 수학에서는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는데, 그 정의에 비추어 봐도 여기 있는 이러한 다섯 개의 그림들은 대칭성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 사물이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의 수학적인 정의는 회전, 뒤집기, 원점 대칭, 혹은 X축, Y축, G축 대칭과 같이 원래 물체의 형상을 보존하는 3차원 공간에서의 변환이 존재할 때 어떤 사물이 대칭성을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연계에서의 대칭의 개념과 거의 잘 맞아떨어지는데, 위에 있는 이 다섯 가지 그림을 예로 들자면은, 먼저 맨 처음에 있는 나비 그림을 여러분들이 대칭적이라고 느끼는 까닭은 바로 이 나비 그림을 이렇게 Y축으로 대칭을 이동시켜도 원래 나비와 똑같은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나비 그림이 대칭성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배트맨 로고도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Y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바로 자기 자신과 원래 모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배트맨 로고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칭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이러한 맥도날드 로고도 Y축 대칭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칭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로고인 이런 벤츠 회사의 로고도 이렇게 Y축 대칭이 있으면서도 또한 여기는 한 가지 더 3차원 공간에서의 변환 작용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120도만큼 회전시키는 그러한 3차원 변환이 존재합니다. 120도만큼 회전 이동을 시켜도 이 벤츠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그 3차원 변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로고를 여러분들이 대칭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로고도 왜 여러분들이 대칭성이 있다고 느끼냐면은, 이 로고는 이렇게 Y축
x축으로 우리가 대칭 이동을 시켜도 역시 같은 모양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x축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도 이 로고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내에서 이런 두 가지 변환에 대해 형상이 보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양도 대칭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래서 정의한 이와 같은 대칭성이라는 것의 수학적인 정의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대칭성과의 개념을 보다 더 정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대칭성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왜 수학자들이 대칭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대칭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학자들의 사고방식 혹은 철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칭성을 띠고 있는 대상 A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A에 작용하는 모든 3차원 변환들의 집합을 SA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집합 SA에는 원소들의 연산을 정의할 건데, 연산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바로 SA는 그 A에 작용하는 3차원 변환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차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원소들의 합성으로 SA에 있는 원소들의 연산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에 있는 원소들과 그리고 그들의 연산작용을 통해서 새로 생겨난 원소들의 모임을 GA라고 할 건데요. 이때 GA의 원소를 시메트리, 우리말로는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GA는 SA에 있는 원소들의 합성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GA도 역시 합성 연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연산에 대해서 GA는 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군, GA는 A의 중요한 인베리언트, 즉 A의 불변량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 GA가 군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GA의 연산은 함수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의 합성은 결합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쵸? 따라서 군이 만족해야 될그세 가지 속성 중에 결합 법칙이 들어가는데 결합 법칙은 이미 만족하므로 우리는 GA의 항등원과 그리고 역원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그 SA라고 하는 그런 집합은 어떤 대상 A에 작용하는 모든 변환들의 집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3차원상의 모든 변환들은 우리가 아까 회전, 뒤집기, 원점 대칭, x, y, 지축 대칭이라고 우리가 명명하였는데, 이러한 각각의 작용을 제가 r이라고 하면은 r은 그 역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뒤집기는 우리가 이것을 두번 뒤집으면 원래 자기 자신 나오죠. 그쵸? 따라서 뒤집기를 r이라고 하면은 r을 자기 자신과 합성해 준 것은 항등사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원래 자기 자신으로 내버려 두는 그런 게 나와서, 그래서 이 뒤집기는 자기 자신이 바로 원래 원소의 역원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R이 원점 대칭이었다면은 그럼 다시 원점 대칭을 해준 거 역시 자기 자신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축 혹은 Y축 혹은 지축에 대한 대칭도 역시 똑같은 작용을 해주면은 그 항등사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R이 어떤 회전 이동이었다면은 예컨대 R이 A라는 그러한 물체를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키는 변환이었고, 그리고 이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켰는데 A라는 물체가 그냥 원래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물체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R이 A의 대칭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R 인버스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 이동 시켜준 그러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A를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켰는데 다시 A가 나왔다면은 그럼 A를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시킨 것도 결국 A가 나오겠죠? 그리고 R과 R 인버스를 합성해주고 나면은 세타만큼 이동시켰는데 다시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켰으니까 항등원이, 그러니까 항등사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회전, 뒤집기, 원점 대칭, 그리고 XY 지축 대칭들은 모두 다 역원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 앞에서 정의한 SA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은 그럼 SA에는 이러한 네 가지 중에 어떤 한 원소가 존재할 것인데, 근데 타우가 존재한다면은 그럼 타우의 인버스도 SA에 존재하는 것을 방금 보였고, 그리고 이 둘의 합성은 항능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IT는 GA의 원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GA는 합성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GA의 어떤 원소 시그마를 하나 품는다면은 그럼 시그마는 SA는 그런 원소들의 연산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원소니까 SA의 어떤 K의 원소 타우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시그마를 타우 1, 타우 2부터 타우 K들의 합성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SA에 있는 원소들은 그것의 인버스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인버스를 타우 1 인버스, 타우 2 인버스, 따따따 해가지고 타우 K 인버스라고 둔다면은 그럼 타우 아니 시그마 인버스랑 시그마의 합성은 여기서 이렇게 상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타우 K 마이너스 인버스랑 이 뒤에 있는 타우 K 마이너스 얘네들이 또 이렇게 점점점 상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합성은 항능사상이 나옴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GA에 있는 임의 원소 시그마에 대해서 시그마 인버스 또한 GA의 원소가 됨을 알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GA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합성 연산에 대한 역원도 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A는 결합 법칙도 만족하고 항등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역원도 존재하니까 GA가 군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어떤 대상의 불변형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준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겠죠. 그쵸?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 좋아하는 연예인 같은 질문이 또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뭐 좋아하는 수학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대답들이 바로 저 구준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캐릭터라이즈, 즉 특성 지어주는 저와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학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떤 질문들을 해가지고 그 질문들로부터 유용한 즉 X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보면서 X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보통 X의 인베리언트, X의 불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까 구준모라는 사람을 캐릭터라이즈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 혹은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수학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럼 X라는 어떤 수학적인 대상을 캐릭터라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 구준모 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김치찌개 그리고 콩비지찌개, 그리고 꽁치조림 뭐 이런 음식들을 나열을 했다면은, 만약에 이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서양에 있는 외국인들이었다면은 그럼 제가 말한 이러한 답변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그 질문을 듣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애프터스쿨의 뭐 유이 그리고 소녀시대의 유나 이와 같은 연예인들을 언급했다면은, 그럼 이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80세 이상의 노령층들이라면은 제가 한 이러한 이런 두 사람을 알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수학에 대한 대답으로 정수론, 대수, 그리고 미분 기하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대답을 듣는 사람이 문과 출신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대답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상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뽑아낼 때 그러한 정보들이 바로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야만 우리가 이제 특성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 중에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에 대한 특성들은 바로 수학자들이 이해하고 취급하고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보들이 나와야 수학자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수학자들이 이해하고 취급할 수 있을 만한 정보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한 정보의 예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수, 즉 숫자 관련된 그런 정보랑 그리고 대수적 구조가 있는 집합 등의 수학자들이 취급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위상수학에서 어떤 위상관 X가 있을 때, 이 X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학자들이 다룰 수 있는 정보는 뭐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뭐 차원, 그리고 이게 위상 공간이니까 지너스 혹은 뭐 오히려 표수 같은 것들은 이제 숫자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와 관련된 정보들이고, 그리고 대수적 구조가 있는 집합으로는 좀 고급 위상수학에서 배우는 것인데, fundamental group 그리고 뭐 homotopy group 그리고 이 X 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의 모임, 바로 이러한 집합들이 X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수적 구조가 있는 집합의 예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X의 펀더멘탈 그룹은 그룹이 되고요. 그리고 호모토피 그룹도 그룹이 되고, 그리고 X 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의 모임은 덧셈 구조랑 곱셈 구조가 있는 링이 되어서 이 집합 역시 대수적 구조가 있는 그런 집합의 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X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수학자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그리고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어떤 위상관 X의 인베리언트 같은 불변량적인 성질이 되는 것이죠. 그쵸? 즉, 이런 정보들 안에 X의 본질적인 그 속성과 관련된 그 성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자, 이것은 이제 X가 위상 공간일 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고요. 근데 지금 위에서 설명한 우리의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사는 그 대상이 어떤 대칭성을 띠고 있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그러한 도형 혹은 그림이 있는데 이 A가 대칭성을 띠고 있다면은 그럼 A로부터 우리가 항상 얻어낼 수 있는 불변량, 즉 수학적인 불변량이 바로 위에서 정의한 GA라고 하는 그런 군입니다. 왜냐면은 A가 대칭성을 띠고 있다면은 그 A에 작용하는 모든 변환들의 집합 SA가 공집합이 아니란 것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GA는 바로 SA로부터 생성된 군이니까 따라서 GA도 공집합이 아니겠죠. 그쵸? 따라서 GA는 A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A로부터 뽑아낸 수학자들이 다룰 수 있는 수학적인 불변량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다섯 개의 이미지에 적용해봄으로써 그 다섯 개의 이미지의 불변량인 GA를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세 개의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변환들은 오직 하나, 이 Y축 대칭밖에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세 이미지들의 시메트리는 항등사상, 즉 그냥 움직이지 않는 항등사상과 그리고 이와 같은 Y축 대칭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위에서 설명하실 때그 SA에 있는 그 원소들을 함수로 바라본다고 하셨는데, 근데 Y축 대칭이나 항등사상이나 이러한 모양들을 변환시키지 않으므로
함수로 바라본다면은 항상사상이나 Y축 대칭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ID는 항등사상이므로 이러한 그림들의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변화시키는 것이 없는데, 근데 그에 반해 Y축 대칭은 사실 이 그림에서 변화를 줍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배트맨 이러한 로고의 양 옆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1, 2 숫자를 쓴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에서 우리가 Y축 대칭을 한다면은 그럼 이 배트맨 로고의 모양은 똑같지만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숫자 1, 2는 서로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2,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지만은 처음의 모양과는 분명히 다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1, 2라고 하는 숫자를 2, 1로 바꿨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고 우리가 간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Y축 대칭을 우리가 함수로 이해한다면은 F는 1, 2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1, 2로 보내는 1대 대응인데 1은 2로 보내고 2는 1로 보내는 그런 함수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ID는 이러한 모양에 아무런 작용도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1을 1로 보내고 2를 2로 보내는 즉 항등사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둘이 함수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그런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즉이 Y축 대칭은 이 로고에 아무런 병향을 못준 것처럼 겉보기에는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실제로는 분명히 오리지널과는 다른 변화를 준 그런 변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다음 이미지의 시메트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이와 같은 이미지가 3차원 공간에서 어떠한 변환을 가지는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Y축 대칭으로 했을 때 원래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0도 회전 이동시켜도 여전히 같은 모양을 유지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미지는 3차원 공간에서 Y축 대칭 그리고 120도 회전 이동이라는 이러한 시메트리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와 같은 이미지는 3차원 공간에서 X축 대칭, 그리고 Y축 대칭과 같은 그런 3차원 변환을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그림들의 시메트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본다면은 그럼 이러한 그림들에 대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그림들은 시메트리가 항등사상과 그리고 Y축 대칭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메트리로는 이세 그림은 분류가 되지 않지만 하지만 이세 그림과 아래에 있는 이러한 두 그림을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메트리를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래에 있는 그림은 120도 회전 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3차원 변환을 가지는데 근데 위에 있는 이러한 세 개의 그림은 120도 회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환을 갖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선생님께서 위에서 변환들을 어떤 이 이미지에 작용하는 함수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함수로 생각한다면은 Y축 대칭이나 120도 회전 이동이 우리가 움직이는 그 작용 자체는 좀 달라 보여도, 근데 함수로는 같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작용을 함수로 봐도 함수로서 이 둘은 다른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이미지를 3등분을 해가지고 처음에 있는 이런 부채꼴을 1,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부채꼴을 2,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부채꼴을 3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와 같은 모양의 Y축 대칭을 해준다면은 그럼 이 1, 2, 3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의 배열은 뭐로 이동할 것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Y축 대칭이니까 1은 2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2는 1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리고 3은 그대로 갈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을 바꾸는 그 Y축 대칭의 효과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2, 1, 3으로 보내는 그런 함수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나눈 것에 120도 회전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이
모양은 2, 1, 3이라는 어그란 숫자의 배열로 갈 것입니다. 즉, 1, 2, 3이 2, 3, 1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20도 회전의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3차원 변환을 1, 2, 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들의 집합을 자기 자신의 집합으로 보내는 그런 함수로 바라봤을 때 y축 대칭은 1, 2, 3을 2, 1, 3으로 보내고, 그리고 120도 회전은 1, 2, 3을 2, 3, 1로 보내는 그런 함수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 변환을 함수로 바라봐도 서로 다른 그러한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위에 있는 이세 개의 이미지에는 이러한 120도 회전 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에는 120도 회전 이동이라고 하는 y축 대칭하고는 다른 그러한 변환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 작용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다른데, 실제로도 서로 다른 그러한 변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원래 이미지에서 한번 그 120도 회전 이동을 해줘서 나온 이와 같은 모형에다가 다시 한번 그 120도 회전 이동을 시켜준다면은, 그럼 이 이미지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3 그리고 2 1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120도 회전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것은 1, 2, 3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120도 회전 이동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이동을 해주고 나니까 원래 항대사상이 나왔죠. 그렇죠? 따라서 120도 회전 이동은, 이것은 제가 이제 타우라고 쓴다면은 타우를 세번 합성해준 것은 항대사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y축 대칭은 우리가 이것을 제가 뭐 시그마라고 쓴다면은 1, 2, 3을 y축 대칭을 이동시켰더니 2, 1, 3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3은 가만히 있고 1과 2가 바뀌어서 1, 2, 3 이렇게 될 테니까 원래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따라서 y축 대칭을 시그마라고 한다면은 시그마 제곱은 항대사상이 나와서, 이러한 관계를 봐도 시그마랑 타우는 서로 다른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모양도 여기에 등장하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기만 다를 뿐 아니라 실제로 함수로 봐도 얘네들은 다른 변환들인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4등분해서 여기를 1, 그리고 여기를 2, 여기를 3, 여기를 4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이 1, 2, 3, 4라는 그런 숫자를 퍼뮤테이트 하는 그런 작용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양에다가 우리가 x축 대칭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이 모양은 뭐로 바뀌냐면은 1, 2, 4, 3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축 대칭은 1, 2, 4, 1, 2, 3, 4를 4, 3, 2, 1로 바꾸는 그러한 작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y축 대칭은 이 1, 2, 3, 4라는 이러한 숫자를 뭐로 바꾸냐면은 2, 3, 1, 4, 즉 2, 1, 4, 3이라는 그런 숫자들의 순서로 바꿉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1, 2, 3, 4라는 숫자 집합에서 다시 1, 2, 3, 4라는 숫자 집합으로 가는 치환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두 치환이 서로 다른 그런 치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나 이러한 작용들을 두번 해주면은 전부 다 항등 사상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니까, 이러한 작용들은 서로 다른 그런 작용들이면서, 그리고 각각의 작용들을 자기 자신과 두번 합성을 해주면은 그것은 항등사상이 나오는 그러한 서로 다른 두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럼 위에 있는 이러한 그림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작용이 나왔고,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에서도 이런 두 가지 작용이 나왔는데, 근데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서로 같은 작용이면 분명한데, 근데 120도 회전 이동과 X축 대칭이 서로 다른 작용이란 것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120도 회전 이동 그리고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다른 작용이지만, 하지만 함수로 보기에는 같은 작용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두 작용은 분명히 서로 다른 그러한 작용인데, 함수로 봐도, 왜냐면은 아까 위에서 이 120도 회전 이동은 우리가 이것을 시그마라고 했을 경우에 시그마 3승은 항대 사상이 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용은 자기 자신을 두번 합성해준 것은 항대 사상이 나오는 이러한 성질이 있으니까, 이러한 두 작용은 이런 대수적인 성질이 달라서 얘네가 함수로 봐도 서로 구분이 되는 다른 그러한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위에 있는 이러한 이미지에 작용하는 시메트리랑,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런 이미지에 작용하는 그런 시메트리드는 함수들의 집합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그러한 집합이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이러한 세 개의 모양은 그것의 시메트리로 Y축 대칭이라는 그러한 시메트리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Y축 대칭 그리고 120도 회전 이동이라는 그런 시메트리를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이미지는 X축 대칭, Y축 대칭이라는 그러한 시메트리를 가지는데, 근데 이러한 시메트리들의 집합들이 전부 다 대수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그런 집합들이므로,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의 인베리언트인 시메트리 그룹을 보면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학에서 말하는 인베리언트가 그 대상에 담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수학자한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쵸? 물론 이 말이 어떤 대칭성이 있는 물체의 시메트리 군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메트리 있는 군들을 완벽하게 다 분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위에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러한 세 가지 이미지들의 시메트리는 Y축 대칭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메트리만으로는 여기 있는 이세 가지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 대상들을 완벽하게 다 분류하려면은, 그럼 시메트리들의 모임 말고도 이 각각의 대상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본질적인 수학적인 속성을 찾아서 그 수학적인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임으로 이세 대상이 다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칭성이 있는 대상 A가 있을 때이 A로부터 수학자들이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메트리들의 모임이 GA가 A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불변형이라는 것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고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대칭성이 있는 그러한 도형의 시메트리 군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수학에서 가장 대칭성을 띠고 있는 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정삼각형, 정사각형과 같은 정N각형이야말로 수학에서 가장 대칭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도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정N각형의 시메트리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군을 생각할 것인데요. 즉, RN을 정N각형이라고 두고, 그리고 DN을 정N각형에 작용하는 시메트리들이 이루는 군이라고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에서 제가 사고방식에서 설명한 그 노테이션을 이용하면은 DN은 다름 아닌 GRN인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군, DN을 정이면체 군, 영어로는 다이헤드럴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정이면체 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칭군, 그리고 교대군과 더불어서 대수학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군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럼 이 정이면체 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n이 4일 때 d4를 한번 묘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d4는 바로 이와 같은 정사각형에 작용하는 시메트리들이 이루는 군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시메트리를 우리가 함수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 정사각형의 네 곡지점에
1, 2, 3, 4와 같은 이러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사각형에 적용하는 그런 시메트리들은 여기 있는 1, 2, 3, 4라는 이 숫자의 배열을 바꿔놓을 것인데, 즉 D4에는 시그마는 우리가 1, 2, 3, 4라는 이러한 4개의 숫자의 집합에서 1, 2, 3, 4이 4개의 숫자의 집합으로 가는 치환, 즉 1대1 대응 함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D4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집합 1, 2, 3, 4에서 같은 집합으로 가는 치환, 퍼뮤테이션으로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리고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D4에는 원소를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사각형을 바라볼 때이 정사각형에 해줄 수 있는 변환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쉬운 변환은 바로 이 정사각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시켜주는 그러한 변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정사각형을 90도만큼 회전시켜 주고 나면은 그럼 여기 있는 숫자 배열인 1, 2, 3, 4는 오른쪽에 있는 2, 3, 4, 1이라는 그런 숫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파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러한 작용을 R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다면은 그럼 R을 1, 2, 3, 4를 퍼뮤터는 치환으로 생각해서 R은 1, 2, 3, 4를 2, 3, 4, 1로 바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R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전을 이와 같은 퍼뮤테이션으로 이해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시메트리 말고도 이 정사각형에는 우리가 또 쉽게 알수 있는 다른 시메트리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Y축 대칭으로 주어진 그런 시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사각형에 우리가 Y축 대칭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원래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은 이렇게 1, 2, 3, 4라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 Y축 대칭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2, 1, 4, 3이라는 이런 숫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Y축 대칭을 해주는 이러한 시메트리를 S라고 이름 붙인다면은 그럼 S는 1, 2, 3, 4를 2, 1, 4, 3으로 바꾸는 그런 치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D4에는 R이라는 그런 시메트리랑 그리고 S라는 이런 시메트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4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이 R과 S의 합성을 이용해서 전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D4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시그마를 가져온다면은 그럼 시그마는 1, 2, 3, 4 이런 순서대로 주어진 정사각형을 어떤 1, 2, 3, 4 다른 숫자의 배열의 정사각형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이 숫자랑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 숫자만 알면은 그럼 나머지 성분에 있는 숫자들도 다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정사각형에 3차원상에서 해줄 수 있는 뭐 뒤집기, 그리고 회전, 그리고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작용들을 해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1이라는 숫자 옆에는 2가 나타나고, 2라는 숫자 옆에는 3이 나타나고, 3이라는 숫자 옆에는 4가 나타나고, 이러한 숫자들 사이에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1씩 증가한다는 이러한 숫자들 사이에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해주는 그 3차원 공간에서의 변화는 이러한 정사각형 가운데를 뭐 가위로 잘라서 2, 3, 이 파트를 뭐 뒤집어서 붙이거나 뭐 이런 작용이 아니라 그냥 이 정사각형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3차원 공간에서 뭐 회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뒤집기 뭐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들 사이에 이루고 있는 이러한 관계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D4에 있는 어떤 임의의 원소 시그마가 있어서 이 시그마가 원래 1, 2, 3, 4라는 이러한 숫자 배열로 인해 정사각형을 어떤 다른 형태의 숫자 배열로 바꿨다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첫 번째 쪽 모서리에 i라고 하는 그러한 정수가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쪽 모서리에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수가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세 번째 모서리에는 i, i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쭉 하나씩 증가하는 그 룰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보나마나 i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이런 마지막 네 번째 모서리에 들어간 숫자는 i 플러스 3이 될 것입니다. 그쵸? 물론 여기서 이제 뭐 i나 i 플러스 1, i 플러스 2, i 플러스 3이 5 이상의 그런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듈로 4로 봐서 그 숫자를 이 모서리에다가 대입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 옆에는 뭐 1씩 증가하면 5가 나와야 되는데 5 대신에 이제 1로 쓴 거랑 그런 같은 원리입니다. 선생님, 그럼 첫 번째 모서리에 있는 숫자 하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증가할 테니까 나머지 세 개도 다 알잖아요. 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Y축 대칭이라는 그런 작용을 보면은 이 대칭은 1, 2, 3, 4라고 하는 이런 숫자 배열을 1, 2, 3, 4 이렇게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게 숫자가 1씩 증가하는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만 알면 안 되고 이 하나랑 그 옆에 있는 것까지 해서 총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숫자가 커져가는지 그것을 바라본 다음에 만약에 이쪽 왼쪽으로 커져갔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두 개도 왼쪽으로 커져가는 것이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커져갔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두 개도 오른쪽으로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이두 개의 숫자만 알면은 나머지 두 개의 숫자도 이 1, 2, 3, 4가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D4에 있는 어떤 임의에 와서 시그마를 하나 뽑았을 때 시그마가 원래 1, 2, 3, 4이 순서로 주어진 정사각형을 다른 순서로 주어진 정사각형으로 옮겼을 때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이러한 두 자리 숫자만 알면은 그럼 이 시그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위에 있는 이두 자리 숫자는 어떤 정수 i에 대해서 i랑 i 플러스 1 혹은 i 플러스 1, i, 뭐,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위에서 묘사한 r이라는 그런 작용과 s라는 작용을 통해가지고, 이 둘의 합성으로 위의 정사각형의 윗변이 i랑 i 플러스 1, 혹은 i 플러스 1, i, 이두 층에 하나가 오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의 정사각형의 r을 한번, 취해주면은, 그럼, 윗변에 있는 그러한 정사각형의 한 변이 1, 2에서 이렇게 2, 3으로 바뀌게 되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두 번째 정사각형에다가 이 r 작용을 한번더 취해준다면은 그럼 윗변에 있는 정사각형이 이번에는 3, 4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3, 4가 윗변으로 있는 그 정사각형에다가 다시 r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그 윗변은 4, 1, 즉 아래에 있는 이런 변으로 바뀌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1을 모듈로 4로 봐서 이것을 5로 취급을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위에 정사각형의 맨 윗변에 i,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숫자가 오도록 이러한 정사각형을 변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r을 반복적으로 취해 준다면요. 또 한편 우리는 첫 꼭지점이 i 플러스 1, 그리고 두 번째 꼭지점이 i로 주어진 이와 같은 숫자들의 배열도 우리가 R과 S의 합성 작용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왼쪽이 I 그리고 오른쪽이 I 플러스 1이 나오는 경우는 R만으로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왼쪽이 I, 오른쪽이 I 플러스 1이 나왔다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아래에 있는 S 작용을 취해준다면은 그럼 S는 Y축 대칭이니까 여기서 i 플러스 1과 i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서 왼쪽이 i 플러스 1, 그리고 오른쪽이 i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맨 윗변이 i랑 i 플러스 1로 고정이 된다면은 그럼 나머지 두 자리도 이쪽이 i 플러스 2, 그리고 오른쪽이 i 플러스 3 이렇게 딱 고정이 될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계속
인덱스가 증가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맨 밑편이 i 플러스 1 그리고 i 이러한 순서대로 오는 그러한 치환도 우리가 r이랑 s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합성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변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제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D4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시그마를 뽑았을 때 시그마는 원래 정사각형을 이 시그마를 이용해 가지고 변환시켰을 때이 변환시켰을 때 나오는 그 정사각형의 맨 위에 있는 변에 있는 인덱스 두 자리에 의해서 완벽히 결정되는데, 근데 이두 자리가 갈수 있는 선택의 초이스는 i가 1부터 4까지 움직일 때 i랑 i 플러스 1 혹은 i 플러스 1 i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초이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초이스는 우리가 위에서 묘사한 r과 그리고 s라는 이러한 두 가지 작용의 합성으로 모든 이와 같은 초이스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1부터 4까지 있는 i에 대해서 정사각형 맨 위에 있는 변이 i 플러스 1 혹은 i 플러스 1 i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치환들을 r과 s의 합성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D4 안에 있는 어떤 변환 시그마가 1, 2, 3, 4를 A, B, C, D라고 하는 1, 2, 3, 4의 어떠한 배열을 보낼 때 우리는 그냥 시그마를 간단하게 A, B, C, D라고 이렇게 여기에서는 제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노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시그마를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1을 A로 그리고 2를 B로 그리고 3을 C로 그리고 4를 D로 보내는 그런 D4 안에 있는 시메트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은 시그마는 맨 앞에 있는 AB 즉 1, 2를 어디로 보내는지에 의해서 나머지 C랑 D도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D4에 있는 원소들을 이와 같은 형태로 묘사할 건데요. 먼저 아무 작용도 하지 않은 D4에 있는 항등원을 나타내는 그런 원소는 우리가 치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1을 1로 보내고 2를 2로, 3을 3으로, 그리고 4를 4로 보내는 항등 사상인 것이죠. 그쵸? 그리고 위에 있는 로테이션, 즉 회전 변화 R은 1, 2를 2, 3으로 보내는 2, 3, 4, 1로 구성된 이러한 치환입니다. 그리고 R제곱은 1, 2를 3, 4로 보내는 3, 4, 1, 2로 구성된 그런 치환이고요. 그리고 R의 3승은 1, 2를 4, 1로 보내는 4, 1, 2, 3으로 구성된 그런 치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에 있는 이와 같은 변환들의 S라는 변환을 합성해준다면은 그럼 S라는 변환은 맨 앞에 있는 그러한 원소 두 개를 서로 뒤바꿔주는 그러한 작용을 해주니까 S는 2, 1, 4, 3이 될 것이고 그리고 SR은 3, 2, 1, 4 그리고 SR 제곱은 4, 3, 2, 1 그리고 SR 3승은 1, 4, 3, 2 이와 같은 형태의 치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들이 D4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D4라고 하는 정사각형에 작용하는 시메트리로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군들의 집합은 1, R, R제곱, R의 3승, S, SR, SR제곱, SR 3승 이러한 8개의 원소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즉, 우리가 3차원공간에서 정사각형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시메트리들을 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메트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성을 하여도 그 합성된 결과물은 여기 있는 이러한 8개의 원소 중 하나랑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D4에 있는 원소는 R과 그리고 S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변환의 합성만으로도 D4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D4에 있는 원소는 총 8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우리는 D4를 만드는 두 가지 변환 R과 S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성질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R을 네번 합성해 준 것은 항등 사상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S를 두번 합성해 준 것은 항등 사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하적인 관찰을 보면은 너무 쉬운 것인데,
먼저 R이라고 하는 것은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니까 R을 4번 작용을 해주면은 총 360도만큼 회전하게 되어서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그쵸? 그래서 R의 사생은 항등사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는 Y축 대칭이니까 S를 2번 대칭해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쵸? 그래서 S의 제곱도 항등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D4에 있는 모든 원소는 R과 S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만들 수 있는 모든 모양들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8가지 모양밖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따라서 R과 S를 합성해준 이러한 치환 역시 여기 있는 이러한 8개의 원소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R과 S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그것은 1, 4, 3, 2가 됩니다. 즉, 1, 2, 3, 4를 1, 4, 3, 2로 바꾸는 그러한 변환이 되는데요. 근데 1, 4, 3, 2는 위에 있는 이러한 8가지 치환을 바라보면은 맨 끝에 SR3가 바로 1, 4, 3, 2죠. 그렇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RS는 이 D4 위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SR3랑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4라고 하는 그러한 정사각형들의 시메트리들로 만들어진 그런 구는 R과 S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생성되는 원소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R과 S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N이 4일 때의 정이면체 군인 D4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D4의 원소들이 가지는 그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N이 5일 때의 정이면체 군인 D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오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정오각형의 시메트리를 좀더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 정오각형의 각 꼭지점마다 숫자를 부여해서 각 꼭지점을 이렇게 1, 2, 3, 4, 5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D5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이 5개의 숫자를 퍼뮤트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 원소는 이 5개의 숫자를 어떻게 퍼뮤트하는지에 의해서 완벽히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럼 우리가 D4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정오각형에 작용하는 3차원 변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환 2개를 살펴볼건데 먼저 이와 같은 정오각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5분의 2파이만큼 회전하는 그런 변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환은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 1, 2, 3, 4, 5를 퍼뮤트하는 그러한 치환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R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1, 2, 3, 4, 5는 2, 3, 4, 5, 1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정오각형에는 또 다른 3차원 변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Y축 대칭 변환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정오각형에 Y축 대칭을 시켜준다면 그럼 여기 있는 숫자 1, 2, 3, 4, 5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바로 1, 5, 4, 3, 2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D4의 경우처럼 이 D5에서도 이군 D5를 이루는 그런 원소들은 이러한 두 가지 변환, 즉 R과 S의 합성으로 전부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D5에 있는 임의 원소를 시그마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시그마가 여기 오리지널 정오각형에 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정오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이러한 변의 꼭지점에 있는 두 자리의 숫자만 알면은 그럼 나머지 꼭지점에 있는 숫자도 우리는 다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앞에 D4의 경우처럼 우리가 정오각형을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변환을 시켜도 우리가 이 정오각형을 뭐 가위로 잘라서 뭐 뒤집어서 다시 붙이지 않는 이상 이 숫자들이 이루고 있는 관계, 즉뭐 하나씩 증가하는 그러한 관계는 깨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만약에 이 정오각형에 우리가 아래에 있는 변의 두 꼭지점에 있는 숫자를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두 꼭지점에 있는 숫자도 서로 연속한 그런 두 숫자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처럼 i 플러스 1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왼쪽이 하나 더 많은 i 플러스 1, 그리고 오른쪽이 i인 이러한 경우도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i는 1부터 5까지의 그러한 정수이고요. 그리고 i가 5일 때 i 플러스 1은 6이 아니라 1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모듈러 5로 봐서요. 그래서 이제 맨 아래 올수 있는 그러한 숫자들은 i, i 플러스 1 혹은 i 플러스 1, i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 i랑 i 플러스 1이 왔다면은 그럼 오른쪽으로 숫자가 하나씩 더 커지는 것이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는 i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숫자는 i 플러스 3, 여기 있는 숫자는 i 플러스 4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두 자리 숫자가 i랑 i 플러스 1이었다면은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므로 여기 있는 숫자는 i 플러스 2, 여기 있는 숫자는 i 플러스 3, 여기 있는 숫자는 i 플러스 4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D5에 있는 원소 시그마에 의해서 원래 정사각형에 변화를 주었을 때그 변화된 정사각형의 밑변에 있는 그 밑변의 꼭지점에 있는 그 정수만 알면은 시그마를 완벽히 다알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까 D4의 경우처럼 R과 S를 잘 합성해 주면은 그럼 이 정오각형 밑변에 있는 정수를 1과 5 사이에 있는 임의 정수 i에 대해서 i랑 i 플러스 1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i 플러스 1과 i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먼저 우리가 원래 이와 같은 정사각형을 5분의 2파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을 시켜준다면은 그럼 맨 처음에는 여기 있는 맨 아래 밑변에 있는 정수가 4, 3이었죠. 그쵸? 근데 한 바퀴 회전 시켜주면은 이 아래는 정수는 5, 4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전 이동을 시켜주면은, 그 5분의 2파이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시켜주면은 1, 5가 나올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시 이 5분의 2파이만큼 회전 이동을 시켜주면은, 2, 1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회전 이동을 시켜주면은 3, 2가 나오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 R 작용을 연속적으로 취해준다면은 그럼 이 정오각형의 맨 밑변을 1과 5 사이에 있는 임의 정수 i에 대해서 i 플러스 1과 i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밑변의 자리에 이런 r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i 플러스 1과 i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다면은 그럼 그렇게 나온 상태에다가 우리가 아래에는 S라는 작용, 즉 Y축 대칭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i랑 i 플러스 1의 서로 위치가 서로 바뀌어서 이번에 왼쪽이 i 그리고 오른쪽이 i 플러스 1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i는 1과 5 사이에 있는 임의 정수고요. 따라서 1과 5 사이에 있는 임의 정수 i에 대해서 우리는 그 r과 S를 적당히 합성해 줌으로써 변화된 그러한 정오각형의 밑변에 있는 그러한 정수점들을 i랑 i 플러스 1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i 플러스 1과 i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D5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그 정오각형의 밑변이 이둘 중에 하나니까 D5에 있는 모든 원소를 우리가 R과 S의 합성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D5에 있는 임의 원소 시그마를 아까처럼 1, 2, 3, 4, 5를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4, 시그마 5로 보내는 이러한 치환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간단히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쓴다면은 그럼 우리는 D5에 있는 모든 원소를 R과 S의 합성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은 항등사상 아이덴티티를 의미합니다. 즉 1, 2, 3, 4, 5를 자기 자신 1, 2, 3, 4, 5로 보내는 그러한 항등사상이고요. 그리고 R은 위에 있는 5분의 2 파이만큼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의미하니까 이것은 1, 2, 3, 4, 5를 2, 3, 4, 5, 1로 보내기 때문에 R을 이렇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R 제곱은 3, 4, 5, 1, 2. 그리고 R 사생은 4, 5, 1, 2, 3. 그리고 R의 사생은
5, 1, 2, 3, 4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S 작용을 위에다가 취해준다면은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원소랑 네 번째 원소를 서로 뒤바꿔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니까 1에다가 이제 S를 취해주면은 세 번째 원소랑 네 번째 원소가 바뀌어서 4, 3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다가 S를 취해주면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원소랑 네 번째 원소가 서로 바뀌어진 이와 같은 치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R 제곱에도 S를 취해주면은 여기서 네, 세 번째 원소랑 네 번째 원소가 바뀐 이와 같은 치환이 될 것이고, 그리고 R3에도 S를 취해주면은 여기 1, 2가 2, 1이 되는 그러한 치환, 그리고 R4승에도 S를 취해주면은 2, 3이 뒤바뀌는 이와 같은 치환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떤 두개 원소만 딱 고정이 되면은 그럼 나머지 치환은 이 1, 2, 3, 4, 5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다른 원소들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치환이든지 딱두개 원소만 알면은 그 나머지 정수들의 배열도 우리가 다알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총 10개의 변환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D4에 있는 아니 D5에 있는 임의 시그마를 택한다면은 그럼 이 시그마의 맨 아래 그 변에는 i, i 플러스 1 그리고 i 플러스 1, i가 올수 있는데 얘네들이 올수 있는 가짓수는 i가 1부터 5까지 변하니까 총 10가지 경우가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D4의 원소에게서는 기껏해봐 10개 이하인데 근데 우리는 D4 안에 들어가는 서로 다른 10개 원소를 이미 익스플리시트하게 찾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D4라는 이러한 정오각형의 시메트리들로 이루어진 군이 이와 같은 10개의 원소로 구성되는 그러한 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앞에 D4처럼 D5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회전작용 R을 다섯 번 합성해주면은 그것은 항상사상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아래에 있는 YG대칭 작용을 두번 합성해주면 그것은 항상사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면은 R은 5분의 2파이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섯 번 회전시켜주면은 2파이만큼의 회전한 결과가 나와서 원래 자기 자신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R의 5승은 1, 즉 항상사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S는 Y축 대칭이므로 S를 두번 해주면은 Y축에 대해서 두번 대칭해주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나와서 S의 제곱도 항상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R과 S를 이렇게 합성해준 것은 S랑 R의 4승을 합성해준 것과 서로 같은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정오각형이 이 모양이었잖아요. 여기다가 그 S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여기서 맨 이제 우리 아래에 있는 밑변만 주목하면 되죠. 그쵸? 왜냐면은 그 밑변만 알면은 다른 그세 성분의 숫자도 다 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오각형에다가 S를 작용해준다면은 S는 Y축 대칭이니까 정오각형에 있는 그 밑변이 서로 바뀌어서 밑변은 3, 4 이와 같은 성분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이 바뀐 정오각형에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이러한 정오각형에서 나머지 성분도 한번 적어보죠. 원래 5랑 2였는데 그 Y축 대칭에 의해서 5랑 2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정오각형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5분의 2파이만큼 회전 이동을 해준다면은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밑변 3, 4 자리에 2, 3이 나올 것이 2, 3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 3, 4, 5,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밑변은 4, 3이었는데 그것이 2, 3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RS를 이렇게 처음에 1, 2, 3, 4, 5 이렇게 카운트 했으니까 이런 순서대로 카운트 하면은 결국 5, 4, 3, 2, 1이 나와서 RSN은 이와 같은 치환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SR 사생을 한번 맨 처음 오리지널 정오각형에 작용을 시켜보면은 맨 처음 정오각형의 밑변은 4, 3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R 작용을 해주면은 5, 4가 이 아랫변으로 와서 5, 4로 바뀔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R을 한번 더 여기다가 작용을 해주면은 이번에는 1, 5가 이맨 밑변으로 오겠죠. 그쵸? 그래서 1, 5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R을 한번더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이번에는 이 1이 여기 올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1이 오는 것이 총 R이 3번 작용한 것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R이 한번더 작용한다면은 그러면은 3, 2가 오겠네요. 그쵸? 따라서 원래 있던 정오각형에 R을 4번 작용시켜 준 것은 맨 아래 밑변이었던 4, 3을 3, 2로 바꿔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3, 2를 밑변으로 가지는 정오각형에다가 Y축 대칭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3, 2는 2, 3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쵸? 즉, 원래 정오각형의 세 번째랑 네 번째 자리에는 3, 4가 있었는데, 근데 R4승 S라고 하는 이런 작용을 해주고 나면은 그러한 정오각형의 밑변에는 세 번째랑 네 번째 자리에 3과 2가 온다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S랑 R의 4승에 해당되는 그 치환은 5, 4, 3, 2,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세 번째 자리에 3,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 2가 나왔고, 그리고 이두 개의 자리만 딱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그 정수들의 자리도 완벽히 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RS랑 그리고 S의 R4승은 서로 같은 치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D4랑 그리고 D5에 대해서 묘사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이제 좀더 일반적으로 DN을 한번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DN을 묘사하려면은 N이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DN을 묘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N이 짝수인 경우일 때 DN을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짝수라면은 그럼 정N각형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이 홀수라면은 그럼 정N각형을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즉 차이점이 있다면은 N이 짝수인 경우에 1, 2에 대응되는 변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는 그런 것이고, 만약에 n이 홀수라면은 그럼 1, 2에 대응되는 그런 변은 없는 반면에, 근데 1에 대응되는 변은 존재하고, 그것에 대응되는 변은 바로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짝수일 때랑 이것이 홀수일 때의 정N각형 모양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두 가지 정N각형에서 우리가 아까 D4랑 D5를 묘사할 때 했던 것처럼 정N각형에도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3차원 변환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n분의 2파이만큼 회전시키는 그러한 변환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환은 대칭 변환인데 먼저 n이 2k일 때그 대칭 변환을 만드는 그 대칭 축은 이 1, 2라고 하는 이러한 선문과 그리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런 선분을 수직으로 있는 이와 같은 초록색 선분이 바로 n이 2k인 경우에 대칭축이 됩니다. 그리고 n이 2k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여기 1이라고 하는 이런 점과 그리고 그것에 마주보는 변인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이루어진 이러한 선분의 중심을 잇는 이와 같은 초록색 선분이 n이 2k 플러스 1인 경우에 대칭 변환의 대칭 축이 됩니다. 즉, 이 초록색 점선을 대칭으로 해서 대칭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변환을 제가 S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n이 2k인 경우랑 n이 2k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이 R과 S라는 이러한 두 개의 대표적인 3차원 변환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앞에서 D4랑 D5의 경우에서와 거의 비슷하게 한다면은 그럼 n이 3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dn은 r과 s들의 합성으로 모조리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dn에 있는 원소들의 모양도 이와 같이
우리가 D4랑 D5에서 한 것처럼 비슷한 형태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any ek 뜨는 다음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DN에 있는 임의의 변화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처음 정 N각형에 있던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수점을 가지는 선분이 이 시그마에 의해서 어떠한 정수점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만 안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시그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DNA에 있는 원소는 3차원 공간 속에 있는 변환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원소인데,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 N각형을 뭐 가위로 잘라가지고 다시 붙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1, 2, 3, 4 원소가 하나씩 증가하는 이러한 질서는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오리지널 정 N각형에 시그마를 취해준다면은 그럼 여기 있는 그 1, 2 선분은 i 플러스 1 혹은 여기가 i고 i 플러스 1뭐 이와 같은 정수 꼭지점을 가지는 그러한 선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선분의 끝에 있는 정수점만 알면은 그럼 우리는 이정 N각형의 나머지 꼭지점에 있는 정수점들도 다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이 선분의 정수점이 i랑 i 플러스 1이었으면은 그럼 왼쪽으로 숫자가 1씩 증가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정수점의 숫자는 i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꼭지점의 정수는 i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1씩 계속 증가하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 1, 2선분의 정수점이 i랑 i 플러스 1이었으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1씩 증가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꼭지점의 정수는 i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꼭지점의 정수점은 i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1씩 증가할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DNA에 있는 어떤 원소 시그마가 있다면은 그럼 정 N각형에 이 시그마를 작동해줬을 때이 1, 2 선분에 해당되는 그 선분의 이양 끝에 정수점을 알면은 그 시그마를 완벽히 다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R과 S를 적절히 잘 합성을 해주면은 그럼 여기 있는 이 1, 2 성분의 자리에 임의의 정 1과 EK 사이에 있는 그런 정수 I에 대해서 I 플러스 1 혹은 I 플러스 1, I가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처음에는 여기 있는 성분이 1, 2였는데, 근데 1, 2에다가 우리가 그 R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1, 2는 뭐가 되냐면은 EK 그리고 1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또 R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EK-1 그리고 EK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뭘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원소에다가 R을 취해줄 때마다 양변에 있는 정수가 계속 하나씩 줄어드니까 만약에 1, 2에다가 R을 S번만큼 그렇게 취해줬다면은 그럼 1, 2는 뭐로 바뀌냐면은 1-S, 2-S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1-S나 2-S가 음수가 나온다면은 그럼 우리는 모듈러 n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하기 2k를 해줘서 양의 정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r을 ek-i 플러스 1번 만큼 취해준다면은 그럼 1, 2는 뭐로 바뀌냐면은 1-2k 플러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2k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더해준 그러한 값으로 바뀌니까 2-2k 플러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2k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k 없어지고 1-1 없어지니까 왼쪽은 i 그리고 오른쪽은 i 플러스 1이 되어서 따라서 1과 2k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정수 i에 대해서 우리가 r을 이만큼 취해준다면은 그럼 여기 있는 그 1, 2 선분을 i랑 i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1, 2 성분이 i랑 i 플러스 1로 나왔다면은 그럼 여기다가 그 s 작용을 해준다면은 그럼 이
초록색 점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i랑 i 플러스 1이 서로 뒤바뀌어서 이 1, 2가 i 플러스 1과 i로 바뀌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1과 2k에 있는 모든 정수 i에 대해서 r과 s를 적당히 반복 적용해 준다면은 그럼 이 1, 2, 3분에 갖다가 i랑 i 플러스 1 혹은 i 플러스 1, i로 다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이 r과 s를 이용해가지고 DN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n이 2k 플러스 1일 때도 r과 s를 이용해서 DN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그러한 선분을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빨간색 선분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아까처럼 1과 2k에 있는 모든 정수 i에 대해서 이 빨간색 선분을 i랑 i 플러스 1 정수를 가지는 그러한 선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정 n각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n분의 2파이만큼 회전시킨다면은 그럼 맨 처음에 여기 있던 그 정수는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 이동한다면은 그럼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k랑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것이 이제 타우가 작용한 그런 결과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k 플러스 1, k 플러스 2에다가 타우를 s번만큼 작용을 시켜준다면은 그럼 작용시킨 결과는 k 플러스 1 마이너스 s 그리고 k 플러스 2 마이너스 s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s를 갖다가 k 플러스 1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둔다면은 그럼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나타내어진 이러한 선분에다가 타우를 s번만큼 작용을 해주면은 그럼 이와 같은 선분은 i랑 i 플러스 1을 양 성분의 끝 정수점으로 가지는 그러한 선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쵸? 즉, 이 빨간색 성분의 양 끝점이 i랑 i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이죠. 그쵸? 1과 2k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 i에 대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빨간색 선분이 i랑 i 플러스 1이 나왔다면은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 초록색 점선에 대한 대칭을 해준다면은 그럼 이 i랑 i 플러스 1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서 이것은 i 플러스 1과 i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n이 이러한 홀수일 때도 우리가 r가 s에 대한 합성을 이용해서 DNA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DNA에 있는 모든 원소는 i가 0과 1 사이에 정수를 움직일 때, 그리고 j가 0과 n-1 사이에 정수를 움직일 때, s의 i승과 r의 j승의 합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i는 두 가지 초이스, 그리고 j는 n 가지 초이스가 있으니까, DNA에 있는 총 원소의 개수는 2n개가 나옴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왜냐면은 정 n각형에서 어떤 고정된 한 변을 잡고 이 변에 있는 양 끝점에 해당되는 정수를 1과 n 사이에 있는 임의 정수 i에 대해서 i랑 i 플러스 1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i 플러스 1 i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DNA에 있는 시메트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DNA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총 2n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각각의 시메트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치환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랑 R의 합성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또 우리는 앞에 D4랑 D5를 묘사할 때 얻었던 그런 관찰을 DN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N이 3 이상의 정수일 때 R을 N번 합성해준 것은 항극사상이 나오고 그리고 S를 두번 합성해준 것은 역시 항극사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R과 S의 정의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R은 N분의 2파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R을
n번 작용을 해주면은 이것은 2파이만큼 회전 이동을 하게 되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S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근데 그 직선에 대한 대칭을 두번 해주면은 그건 역시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S의 제곱도 항근사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과 S의 합성은 S랑 R의 n-1승의 합성과 같아지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R의 n승이 1이라고 했으니까 R의 n승을 우리가 R의 n-1승과 R의 합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 R의 n-1승은 다름 아닌 R의 인버스랑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다가 양변에 R의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이것은 서로 상쇄되어 항등함수가 되니까 왼쪽은 R의 n-1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항등사상과 R 인버스의 결합이므로 그냥 R 인버스가 되어서 R의 n-1승은 R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S의 R n-1승은 SR의 인버스라고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RS랑 S의 R 인버스는 항상 같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우리가 RS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1이라고 하는 이런 선분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만 알면은 이 시그마가 완벽히 다 결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1이라고 하는 이런 빨간색 선분이 RS라는 작용과 그리고 SR 인버스라는 그런 작용에 대해서 똑같은 그러한 두 정수로 간다는 것만 보인다면은, 그럼 우리는 RS랑 SR 인버스가 서로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그 빨간색 선분 1, 2에다가 먼저 RS를 한번 작용을 한번 시켜볼 건데, 이와 같은 오리지널 정 N각형에 먼저 S를 작용시킨다면은, 그럼 이 초록색 점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이제 2K랑 3의 위치가 바뀌어서 여기가 2K가 되고 이것은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1랑 2도 바뀌어서 1 대신에 2, 그리고 2 대신에 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원래 오리지널 정 N각형에 S를 작용시켜준 그런 결과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R을 또 작용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R을 작용시킨다는 것은 n분의 2파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여기 이 빨간색 선분의 자리에는 2, 3이 이동한 그 2, 3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원래 빨간색 선분의 자리에는 1, 2가 있었지만 이것이 그 RS 작용에 의해서 3, 2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원래 있던 그 1, 2 자리에다가 SR 인버스 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 인버스 작용을 할 것인데, R이 n분의 2파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이니까 R의 인버스는 n분의 2파이만큼 반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이 되겠죠. 그쵸? 그쵸? 그래야 R과 R 인버스의 합성이 항등함수가 나올 것이니까요. 따라서 원래 그 EK1, 2, 3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와 같은 모양을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n분의 2파이만큼 회전 이동을 한다면은, 그럼 여기서 2, 3 그리고 1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쵸? 이것이 이제 그 원래 정 N각형의 R 인버스를 작용해준 그러한 결과이고요. 이제 여기는 뭐 굳이 쓰면 4가 될 것이 되겠네요. 그것이 이제 원래 정 N각형의 그 R 인버스를 작용해준 결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초록색 점선에 대한 대칭 작용인 S를 취해준다면은, 그럼 여기서 그 2랑 3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고, 그리고 1과 4의 위치도 서로 뒤바뀌겠죠. 그렇죠? 따라서 2랑 3의 위치가 뒤바뀌면은 이것은 2 대신에 3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3 대신에 2가 되어서, 따라서 그 원래 있었던 1과 2의 SR 인버스 작용을 취해 준다면은, 그럼 이것은 3과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SR 인버스라는 이런 작용과,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R과 S라는 이런
두 작용은 전부 1과 2를 3과 2로 보내는 그러한 작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작용은 서로 같은 그러한 변화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DNA는 모든 원소는 어떤 한 성분이 어떤 성분으로 가는지 그것만 알면은 다른 위치에 있는 정수점들은 완벽히 다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성분을 똑같은 그 정수점을 가지는 그런 성분으로 이동하니까 다른 성분 위에 있는 정수점들은 볼 필요도 없이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의 정 N각형 DNA에 대해서 DNA에 있는 원소 R과 S를 위와 같이 정했을 때 RS는 SR 인버스가 되고 그리고 R 인버스는 R의 N-1승이므로 RS는 S의 RN-1승과 서로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N이 4일자랑 5일 때의 관찰을 N이 일반적인 정수일 때로 확장한 그러한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DNA 군 연산 테이블을 완벽하게 다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DNA 임의의 원소는 S의 I 원승 그리고 R의 J 원승 이렇게 이제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DNA 두 원소가 있다면은 한 원소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원소는 적절한 어떤 두 정수 I2랑 J2가 있어서 S의 I2승과 R의 J2승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두 원소의 연산을 해준다면은 그럼 여기서 보면은 R의 J1승과 S의 I2승이 있는데 즉 이것을 우리가 분해해서 써보면은 R이 J1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S가 I2계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위에서 관찰에 의하면은 RS는 SR 인버스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네 둘의 순서를 바꿔서 SR 인버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R 앞에 다시 또 R이 있는데 그 RS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를 이용하면은 다시 RS를 SR 인버스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S를 바깥으로 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그 S를 맨 바깥에 있는 그런 S로 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계속 한다면은 그 뒤에 있는 S도 우리가 바깥으로 빼줘가지고 맨 앞에 S의 제곱 그리고 어쩌고저쩌고가 오도록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I2개의 S를 전부 다맨 앞에 있는 그 I2개의 S로 우리가 밖으로 빼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RJ1과 S2의 합성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S의 I2승과 그리고 R의 어떤 적당한 승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S의 I1승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뭐 R의 J2승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뭐 S의 I1승 더하기 I2승 그리고 R의 어떤 승 더하기 이제 J2승이 되는데, 근데 그 S는 그 제곱해주면은 1이 되니까 여기 나오는 I1과 I2는 모듈러 2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I1과 I2가 모듈러 2에 대해서 짝수라면은 그럼 이것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 즉 항등사상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I1과 I2가 홀수라면은 그럼 S의 I1 더하기 I2승은 다름 아닌 그냥 S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R의 N승을 해주면은 1이 즉 항등사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N은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그러한 자연수죠. 그쵸? 왜냐면은 R은 N분의 2파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을 시켜주니까 N보다 더 작은 그러한 정수배만큼 회전 이동을 시켜준다면은 그럼 아래 그와 같은 승은 절대로 원위치인 항등사상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쵸? 즉, 여기서 나오는 등장하는 N은 R을 N번
작용해줬을 때 항제 사상이 나오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네모 더하기 J2라고 하는 그러한 정수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디비전 알고리즘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정수 K랑 R1이 존재해서 K 곱하기 N 더하기 R1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R1은 0과 M-1 사이에 있는 그러한 정수고요. 그럼 아래 네모 더하기 J2승은 아래 KN 더하기 R1승인데, 근데 아래 N승이 1이므로 이것은 아래 R1승과 같아져가지고 결국 아래 0과 N-1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승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DN에 있는 두 원소의 그 연산 역시도 이러한 세 개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DNA는 어떤 한 원소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DNA의 군산 연산 테이블은 이러한 세 관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묘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N이 4일 때, 그리고 N이 5일 때 했던 이와 같은 관찰을 일반적으로 N이 3 이상의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한 DN의 군 연산 테이블은 이 관계에 의해서 완전히 묘사된다라는 말은 제가 나중에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배울 때좀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서는 그냥 DN의 그 연산 작용을 이세 가지 정보만으로도 완전히 묘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고, 제가 나중에 그룹 프레젠테이션 설명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ihedral group, 그러니까 DN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러한 관계를 유념히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등장하니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찰로부터 또 바로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N이 3 이상일 때, DN은 비가원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위에서 N이 3 이상이면은 그럼 R 인버스랑 R은 서로 다른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이 같아지려면은 R 제곱은 1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N이 3 이상일 때 N은 R의 N승은 1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최소의 자연수라고 제가 위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이 3 이상이면은 R 인버스는 R이 아니고, 따라서 여기 있는 S, R 인버스는 SR과 같지 않아서 RS는 SR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DN의 원소들 중에는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원소가 두개 있으므로 N이 3 이상일 때 DN은 비과항군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정이면체 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정이면체 군은 정N각형에 작용하는 3차원 변환들로부터 만들어진 정N각형의 본질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불변량입니다. 즉, DN이라고 하는 다이헤드랄 그룹은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낸 그러한 군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이헤드랄 그룹과 관련된 이와 같은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헤드랄 그룹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군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체이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또 다시 등장하니까 여기 나오는 이와 같은 관찰이라든가, 그리고 DN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와 같은 표현을 가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면서, 그럼 오늘 시간에 공부한 정이면체 군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